궁합이 정확히 보이네요. 궁합 말 그대로 있잖아요. 남자 여자의 합을 말하는 거죠.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주의 합, 그 다음에 속궁합의 합.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합해서 궁합이라고 합니다. 궁합이라는 것은 그 남녀 관계가 잘 맞는 게 궁합이에요. 성격과 그 잠자리나 그게 맞는 게 궁합이에요. 다른 거 없어요. 궁합이라고 뭐 이제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 사람하고 이제 말이 한 마음 되고 마음도 한 마음 되고 그래서 궁합이고 그러니까 궁합이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. 궁합 하면 보통 겉궁합. 그렇죠. 그리고 속궁합. 네, 네. 두 개요. 둘 중에 네.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? 다 중요해요. 생년월일을 맞으면 겉궁합은 살아가는 하나의 형식이고요. 속궁합은 부부의 생활이잖아요.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하면 겉궁합보다 속궁합이 더 잘 맞아야 된다 생각해요. 왜냐하면 아무리 밖에서 화가 나고 뭐 부부하고 싸우고 어쩌게 해도 속궁합이 맞으면요. 그 다음날에는 웃으면서 일어나요. 근데 속궁합도 안 맞고 겉궁합도 안 맞으면 그 집은 깨져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한 가지가 이왕이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저는 속궁합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. 4년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. 네.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진짜인가요? 그거는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결혼을 하면 좀 나이가 좀 차이가 있으면 부모 같은 마음 좀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.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젊은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좀 그간다 이러는데 요즘에는 뭐 동갑내기 한 살 차이 어쩔 때는 뭐 십몇 년 난 사람도 잘 살고 있잖아요. 서로가 노력하면 한 살이든 열 살이든 네 살이든 전 잘 살 거라고 봅니다. 네. 결혼하기 전에 네. 궁합을 꼭 봐야 하나요? 옛날에는 그 궁합을요 참 중요시 여겼어요. 왜냐면 옛날에는 여자 혼자 살 길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 남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못 산다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합을 잘 그거 해서 안 깨지려고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자체가 거의 없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10명이면 8명은 거의 이혼 위기예요 다. 그죠? 세상이 혼자 살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. 그래서 궁합에게로 신중함은 별로 없어요.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한번 맺은 인연과 끝까지 가면 좋겠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궁합 외면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.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궁합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? 궁합은 어디까지 믿는 게 믿어야 돼요. 궁합 안 맞으면 남녀관계 살지 못해요. 말 오래 못 사는 거, 일부 정서 못 하는 거 다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미신이 아닙니다, 첫째. 절대 미신이 아니에요.